Suc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하루하루 일어나기 바쁜데 맨날 뭐 입지, 코디 생각하시기 귀찮잖아요. 제가 그렇거든요. 그럼 제가 무슨 셋업들을 추천드릴지 보러 가실까요? Suckers. 자, 우선 대표적으로 셋업하면 떠오르실 만한 건 바로 지금 제가 착용을 하고 있는 이런 블레이저 셋업인데요.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제품은 브랜드 707과 글로즈 스튜디오의 콜라보레이션 제품인데요. 아직 발매 예정인 상품이기는 해요. 먼저 받아봤어요. 좋다. 청바지만 자주 입으시다가 어느 날 탁 셋업을 입고 나오면 남자가 약간 달라 보이는 그런 매력을 주는 게 바로 셋업 아닐까 싶은데요. 만약에 비즈니스 미팅이 있거나 좀 중요한 자리가 있다 하면 이런 블레이저 셋업 안에 셔츠에 뭐 더비나 로퍼 같은 걸 신어주면 뭔가 각져 있고 갇혀 입은 느낌이 나는데요. 하지만 또 이제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거나 친구들과 만나는 조금 편안한 자리에 캐주얼하게 입을 수도 있거든요. 안에 셔츠를 빼주시고 티셔츠로 갈아입으신 다음에 스니커즈 느낌만 주셔도 충분히 캐주얼한 맛이 나는 게 바로 블레이저 셋업이에요. 그리고 또 올 가을 제가 셋업을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일단 단품으로도 이용이 가능해요. 블레이저는 블레이저 따로 여기에 다른 슬랙스를 입을 수도 있고 청바지를 입으실 수도 있는데요. 바지 또한 단품으로 활용 가능하니 뭔가 요거 셋업 하나 사놓고 여러 가지 룩으로 돌려 입을 수 있는 장점 또한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블레이저 셋업을 구매하실 때는 요 버튼에 따라서 느낌이 굉장히 달라지는데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런 더블 느낌의 블레이저가 살짝 자칫하면 올드한 느낌이 나고 조금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올 가을에 뭔가 조금 넉넉한 오버핏의 더블 블레이저를 잘만 와이드 팬츠와 입어주시면 감성 있는 셋업으로 어떨까요? Suckers. 다음으로 올가을 추천드리고 싶은 셋업은 바로 블루종 셋업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제품은 비긴 202 브랜드의 블루종 자켓인데요. 이 제품 사실 셋업으로 구매하시기에는 아마 블랙 제품이 훨씬 더 좀 셋업 느낌이 물씬 날 거예요. 왜냐하면 블랙이랑 매칭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브라운 컬러가 너무 예뻐서 제 취향 반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놈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블루종 셋업을 추천드리고 싶은 분들은요. 뭔가 블레이저 셋업은 조금 나에게는 조금 포멀하다. 나는 아직 블레이저 입으면 뭔가 불편하고 그렇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포멀한 느낌은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블루종 셋업을 추천드리는데요. 일단 블루종 셋업은 활용도가 조금 더 좋아요. 왜냐하면 블루종이 어울릴만한 바지들이 좀 더 캐주얼하기 때문에 청바지, 슬랙스 뭐 이런 거에 다 어울립니다. 그래서 단품으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블루종 자체가 좀 더 블레이저의 그 각진 느낌보다는 이제 어깨선도 떨어지고 해서 좀 더 편안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블루종 셋업도 올 가을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비긴 202 말고 타 브랜드에서도 블루종 셋업이 많이 나올 예정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비긴 202의 브라운 요거 색깔이 참 잘 빠졌어요. 그리고 블루종 자체가 조금 가을 하면은 생지 데님들 많이 입으시잖아요. 그 생지 데님과도 찰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용도가 좋고 좀 더 편안하고 하지만 만약에 셋업으로 입는다면 내가 아침에 뭘 바지 뭐 입지 겉옷 뭐 입지 이런 걱정 없고 그냥 바로 그냥 위아래 탁 안에만 신경 쓰면 돼요. 지금 개인적으로 지금 준비한 요런 브라운 계열의 블루종 자켓은 안에 체크 셔츠랑 입어주면 좀 괜찮더라고요. 약간 공대생 느낌 나는 셔츠 있잖아요. Suckers. 자,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제품 아직 룩북 공개도 안 됐고 발매 예정인 제품인데요. 엘무드의 데님 셋업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데님 셋업을 구매하신다 하시면 연청 셋업, 중청 셋업은 추천드리지 않아요. 자칫 잘못 입으면 너무 레트로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을에 이렇게 생지 느낌이 나는 약간 블랙 데님에 가까운 류의 셋업은 촌스러워 보이지 않고 꾸안꾸 느낌을 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데님 셋업을 구매하시더라도 자켓 캡류가 너무 두껍지 않은 제품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준비한 거예요. 너무 그냥 내가 추천하고 싶은 거라서 쫄라서 미리 받아봤어요. 이게 너무 두꺼워질 경우 겨울에 활용도가 안 좋아진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조금 셔츠랑 자켓 중간 약간 거의 셔츠에 가까운 두께감은 나중에 겨울이 되면 이 셋업을 입고 그 위에 코트를 딱 걸쳐주면 마이 스타일. 올 가을 캐주얼한 느낌을 물씬 내면서도 코디 걱정 없고 그냥 빨리 쓱 집어서 입고 나갈 수 있는 옷으로는 데님 셋업도 한번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데님 셋업에다가 그냥 그 숏비니에 스니커즈 딱 신어주면은 참 좋겠다. Suckers. 자,
이렇게 해서 올 가을 키미 기준 요거 하나 장만하셔도 될 것 같다 하는 셋업 뉴드를 보여드렸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브랜드에서 이렇게 셋업이 전개될 예정이에요. 아마 9월 초쯤에서 중순에 많이 풀릴 예정인데 제대로 된 리뷰는 그때 또 다시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제품군에 대해서 조금 너무 부족했다 약간 아쉬워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쇼핑을 도와드릴 수 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이상하게 남자 동장이 저한테 좀 괜찮아요.